상우 씨. 서진 씨. 여기 왜? 조용히 해결한다니까. 아저씨 연락했어요? 피해 사실을 당사자한테 어떻게 안 알립니까? 최상은 씨죠?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오늘 저녁에 찍힌 본인 맞으시죠? 여기 강혜진 씨가 우연히 발견하고 건거 도와주셨어요. 아, 괜한 말씀을. 치열한 혈투 끝에. 혜진 씨 괜찮아요? 아, 여기 좀 많이 다쳤어요. 근데 범인이 최상은 씨와 특별한 사이라고 주장해서요. 확인 좀 해주셔야겠는데. 아, 쓸데없는 소리라니까. 사실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요. 상신. 혹시 오늘 감사했습니다. 고객님 어머님께서 절 부르신 이유가 있던데요. 선호 씨? 이선호 씨 맞죠? 선호 씨가 왜 여기? 그럼 저 사진들 다 선호 씨가 찍은 거예요? 아, 그런 거 아니에요. 이선호 씨, 똑바로 얘기하세요. 스토커 아니라고. 나랑 결혼했던 여자야. 아니, 상희 씨, 상희 씨, 당신이 좀 말해줘요. 아, 내가 전 와이프 사진 정도는 내가 찍을 수 있잖아! 네. 상희 씨, 나 좋은 사람이라면서요. 8년 전에 이혼한 사이입니다. 그 이후로 아무런 교류도 없었고요. 얼마 전에 이분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본 게 답니다. 사진 찍히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아니요. 이건 폭행과 별도로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해봐야겠네요. 아니, 상우 씨 왜 그래요?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. 왜 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? 왜? 우리 얘기 좀 해요. 예? 얘기 좀 해요, 상우 씨. 예? 근데 강혜진 씨는 이분과 무슨 사이인데 스토커가 오래전부터 미행한 걸 아세요? 네? 방금 본인이 여기 진술을 하셨잖아요. 에이, 이 동네에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우리 관심 없어요.